안녕하세요. 콜리젯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3월의 야금템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또 야금야금 모은 아이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은 모두 다 봄의 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아이템들로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한창 봄 신상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예쁜 것들로만 하나하나 모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맥 트렌치 코트입니다. 저희 콜리젯 바이에서 올해 봄 신상품으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첫 샘플 나오자마자 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빨리 소개하고 싶다 그렇게 느꼈던 아이템입니다. 평소에 트렌치 코트, 맥 코트 이런 종류들을 입어보면서 느꼈던 불편함이나 굉장히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이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색상이 특징이에요. 제가 처음에 봄 아이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알려드렸죠? 바로 컬러잖아요. 화사함이 있어야 되고 산뜻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원단 고를 때부터 아예 화사하고 뭔가 산뜻한 느낌이 나는 그런 컬러로 고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제로 봤을 때 거의 크림색에 가까운 연한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두루두루 활용하기가 좋고 이거 하나만 입어도 얼굴도 밝아 보이고 화사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쿨톤이든 웜톤이든 웬만하면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컬러 자체를 살짝 회색기가 섞여 있는 노란기가 거의 없는 베이지색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좀 모던한 느낌이 나서 출근룩 같은 걸로도 활용하기 좋고 평소에 살짝 캐주얼이랑 활용을 할 때도 먼지 같은 거 묻었을 때도 좀 티가 덜 나는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리고 컬러에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소매 부분에 보시면 톤온톤으로 살짝 어두운 톤의 컬러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원래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건데 자기 팔 길이에 맞게 마음대로 접어서 연출하실 수 있게 이렇게 커프스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이게 원단이 살짝 컬러감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 자체만으로도 은은한 포인트가 되면서도 또 소매 수선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소매 컬러감에 맞춰서 단추도 골라봤는데요. 연한 베이지 컬러랑 잘 어울리면서도 살짝살짝 은은하게 살짝 어두운 색감도 보이고 밝은 색감도 보이는 그런 단추를 골라봤어요. 이 단추 자체에도 패턴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세히 봤을 때 은은한 디테일로 또 포인트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을 때는 단추 자체가 전체가 보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아예 닫아서 연출했을 때는 깔끔하게 연출하기 위해서 히든 버튼 디테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윗부분에만 살짝 단추 디테일이 보이고 나머지는 깔끔한 느낌으로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 버튼 디테일이랑 비슷하게 여기는 벨트도 버클 없이 좀 가벼운 느낌으로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봤어요. 제가 평소에 이런 코트 종류를 입을 때 많이 느꼈던 불편함 중에 하나가 이 벨트에 있는 버클이 너무 무겁다는 게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코트 같은 거 입을 때 벨트 스타일링을 하면 이렇게 버클 같은 거 딱 다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 잘 없잖아요. 웬만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묶어서 연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 벨트 버클이 너무 무거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묶어서 연출을 할 수 있게 그냥 끈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훨씬 무게도 가벼워지고 또 늘어뜨렸을 때도 여기 버클 때문에 무겁지가 않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이 벨트로 자기 허리선에 맞게 코디를 하거나 허리선을 좀 더 높여서 스타일링을 하면 훨씬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비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앞부분에 보면은 레이어드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쭉 이어지는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있다 보니까 시선이 가로로 분산되지가 않고 세로로 분산이 되어서 훨씬 비율이 좋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포켓이 또 있어요. 포켓도 좀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안에 이것저것 넣어 다니기에 너무 좋습니다. 또 안쪽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안쪽은 은은한 새틴 느낌의 안감을 사용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쉐입 자체가 아주 부드럽게 떨어진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원단을 텐셀이랑 레이온 혼방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차르르 떨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을 보완하기에 너무 좋아요. 또 원단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봄, 가을에도 입을 수 있지만 초여름, 늦여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계절을 커버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도 이 제품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시 봄, 여름, 가을에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코트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콜리즈 홈페이지에서 지금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프리오더 기간이라서 4월부터 배송이 시작될 예정이고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투웨이 셔츠입니다. 여러분, 옷장 속에 사계절 내내 정말 잘 쓰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뭐죠? 티셔츠, 셔츠 이런 종류들이잖아요. 저는 특히 셔츠 덕후라서 거의 매일 셔츠를 입거든요. 근데 화이트 셔츠 이런 종류들을 제가 입으면서 좀 불편하다고 느낀 점들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또 개선해서 투웨이 셔츠라는 거를 이번에 콜리즈 바이에서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봄 신상품의 세 번째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컬러 디테일입니다. 이 컬러가 탈부착이 가능해요. 저는 평소에 이런 화이트 셔츠 종류들 입으면서 컬러가 변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에 외투를 또 카라가 있는 걸로 입었을 때 뭔가 더블 카라 같은 느낌이 나고 살짝 장식이 너무 과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라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디자인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디태처블 카라가 있어서 차이나 카라로도 즐길 수가 있고 이렇게 포인트 카라로도 즐길 수가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 셔츠에 숨겨진 또 다른 디테일, 바로 벨트 디테일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셔츠에는 벨트가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스타일링을 해보면은 벨트가 있는 게 훨씬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벨트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느슨하게 해서 좀 이렇게 오버사이즈 핏으로 즐길 수도 있고 아예 이 벨트를 좀 묶어서 연출을 하면 허리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페미닌한 실루엣으로도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슬랙스 소개하면서 이렇게 허리 부분을 잡아서 스타일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벨트가 들어가는 구멍도 탄탄하면서도 은은한 디테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거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면서도 너무 튀지는 않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추도 특징입니다. 단추 자체만으로도 지퍼로 치면은 투웨이처럼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디자인을 했어요. 일단 앞부분에는 히든 버튼으로 아주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은 열어서 연출을 하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넣었을 때 살짝 열려서 슬릿처럼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단추가 어디까지 올라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제일 위에까지는 거의 절대 안 잠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이 윗부분까지 단추가 없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노출이 신경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테이핑을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단추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윗부분까지 단추가 올라오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밑단 부분도 특징입니다. 이 디자인적으로 일반적인 셔츠랑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오버사이즈 셔츠 같은 거 입을 때 불편했던 점 중에 하나가 제 키가 작다 보니까는 그게 너무 길게 내려와서 이렇게 둥글게 길게 내려와서 하의 안에 넣어서 연출을 했을 때 너무 부해 보이는 경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셔츠는 좀 이렇게 직선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단출하게 간편하게 하의 안에 넣어서 연출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대신에 여기가 직선이기 때문에 이 옆부분에는 슬릿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원단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원단도 구김 없는 셔츠 찾으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구김이 최대한 덜할 수 있는 원단으로 골라봤습니다. 면이랑 폴리 혼방이면서도 폴리 혼용률이 좀 높은 편이고 또 고밀도인 걸로 골라서 탄탄한 실루엣을 유지를 하면서도 좀 구김이 덜한 그런 원단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면 100% 원단에 비해서는 훨씬 구김 걱정을 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원단에 사용된 원사 자체가 잔털 함유량이 굉장히 적은 컴팩트 원사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표면
화면이 굉장히 매끈하고 좀 고급스러운 살짝의 은은한 광택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은 화이트 셔츠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콜리셋 홈페이지에서 마찬가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지금 프리오더 기간이에요. 가장 큰 할인율로 준비를 했으니까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아이보리 컬러의 원피스입니다. 이 원피스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름까지 너무너무 잘 입을 것 같은 아이템이라 입고 나와봤어요. 이 제품은 유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원피스인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이 유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너무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은 브랜드인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번 시즌에 나온 제품들 중에서는 좀 조직감이 있거나 패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예쁜 게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원피스가 제가 입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이 원피스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원단입니다. 원단에 살짝 주름진 조직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살짝 체형 보완이 되는 효과도 있고 은은한 디테일이 되다 보니까는 실제로 봤을 때 더 예쁘다는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루엣은 살짝 A라인으로 떨어지는데요. 핏 자체가 너무 붙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오버사이즈 핏도 아니고 딱 예쁘게 떨어져요. 그리고 목선이랑 암홀 있는 부분도 살짝 독특한 거 느껴지세요? 여기에 밴딩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런 봄, 여름 원피스들 민소매로 나온 거 입으면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속옷 노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요즘에는 패션으로 그냥 일부러 속옷 컬러로 입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원피스 무드에는 그런 게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게 노출 없이 이렇게 밴딩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실제로 입을 때 편하기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는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밑단에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밑단 보시면은 이게 로우컷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본 스커트 중에 이런 로우컷 디테일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디테일이 들어가 있으면 좀 빈티지 한 느낌이 나면서도 너무 딱 갇혀 입지 않은 것 같은 살짝 풀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이 디테일 하나만으로도 좀 요즘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로우컷이 되어 있는 원단 자체가 이 원피스의 안감이기도 해요. 이 안감이 살짝 풍성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이 바깥에 있는 원단의 조직감이랑 맞물려서 좀 더 체형 보완이 잘 되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지금 저는 이 옷을 잘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민소매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요. 사실 환절기에는 재킷 같은 거랑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저도 제가 갖고 있는 블레이저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밝고 화사한 컬러의 원피스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유스의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크롭 재킷입니다. 이 재킷은 더일바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더일바 청담점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 재킷 이미 샀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입고 나와봤습니다. 거기 제가 가기 전에 올해 봄 신상품 중에 좀 산뜻하게 입을 만한 오늘 아이템 테마가 산뜻이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거는 일단 기장부터가 아주 짧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가볍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이 강하고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컬러 디테일이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 산뜻함과 화사함 이런 걸 결정짓는 요소 중에 하나가 컬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이 겉감에 쓰인 이 원단은 좀 컬러감이 살짝 노란기가 들어가 있는 베이지색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좀 밝기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좀 칙칙해 보일 수도 있는 컬러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한 게 여기 지퍼라든지 안쪽 바이어스 처리로 민트 컬러를 포인트로 넣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약간 노란기가 섞인 베이지 컬러라고 하더라도 훨씬 산뜻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즌 트렌드 키워드로 뽑은 것 중에 코켓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제품이 아주 대표적으로 포켓 디테일이 아주 잘 적용된 그런 디자인인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여기에도 포켓이 있고 이 옆쪽에도 포켓이 있고 심지어 뒷면에도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포켓 디테일을 활용을 해서 실용적이기도 하면서도 체형 보완도 잘 되고 뭔가 디자인 디테일적으로도 유니크함이 더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체형이 왜소한 편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부피감을 살짝 더해줄 수 있는 디테일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런 디테일이 많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컬러 하니까 생각나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리패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블루종 형태의 재킷은 뭐 리패널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형태 자체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살짝 유니크한 느낌이 나고 또 컬러도 여기 있는 이 겉감의 그 베이지 톤이랑 맞춰서 살짝 어두운 톤이다 보니까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여밈도 좀 디테일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까 언급 했던 컬러 디테일도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아래 위로 다 투웨이로 되는 지퍼예요. 게다가 이 위로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디테일까지 더해지니까는 조금 더 연출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 재킷은 소재가 면이랑 나일론 혼방이에요. 나일론의 특징은 구김이 비교적 덜한 편이고 가볍고 내구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이 갖고 있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혼용해서 만들어진 재킷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올 봄을 위한 트렌디한 디테일이 많이 가미된 재킷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빈티지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리던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티셔츠인데요. 리얼 빈티지 제품은 아니고 빈티지한 느낌을 담아서 만들어낸 새 상품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리던에서 나오는 빈티지 티셔츠를 꽤 오래 전에, 몇 년 전에도 구매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또 다른 빈티지 티셔츠 없나 좀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런 티셔츠 종류는 특히 저한테 사이즈도 맞으면서 화이트 컬러인 것 중에 리얼 빈티지 제품 중에는 좀 괜찮은 게 잘 없더라고요. 거의 찾기가 어렵고 요즘 빈티지 자체가 워낙 인기라서 거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찾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리던에서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국내 브랜드에서도 이런 아이템 있으면은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국내 브랜드 제품 중에서는 이런 리얼 빈티지 느낌 나는 거를 거의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정상가가 리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해요. 티셔츠 하나에 너무 높은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들 수 없나 싶어서 제가 국내에서 이런 걸 만들어 보려고 문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게 비싼 이유가 있더만요. 특히 화이트 컬러이면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려고 하면 이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다른 티셔츠 몇 장을 버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제대로 온전히 만들어내는데 그냥 하나만 봉제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거죠. 워싱도 넣어야 되고 이런 프린팅에서도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다양한 요소들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생산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비싼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대 되는 그 정상가에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8만원에 저는 샀어요. 도대체 어떻게 샀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이번에 무신사 부티크에서 할인을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파이널 클리어런스 세일을 리던 티셔츠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8만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득템을 했죠. 그리고 이거 사이즈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입는 사이즈는 X스몰 사이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평소에 제가 보여드리던 그런 핏에 비해서 좀 크게 나온 편인데 이게 제가 스몰 사이즈를 주문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 티셔츠 자체가 원래 디자인 되기를 스트레이트 핏으로 좀 여유로운 핏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원래 애초에 디자인이. 그래서 조금 더 큰 느낌이 나게 이렇게 연출을 해서 입을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었는데 앞부분에 있는 프린팅의 컬러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이런 프린팅이 그냥 단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른 브랜드도 옵션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좀 연청이든 진청이든 재키 컬러가 뭐든지 간에 웬만하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가 섞여 있는 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보면은 여기 블랙도 들어가 있죠? 하늘색도 여기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도 있죠? 웬만한 봄, 여름에 입는 그런 아이템들이랑 다 매치해도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감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니까 보통 이런 카고 바지 위에 그냥 일반 흰색 티셔츠 입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프린팅 들어간 거 입으면은 조금 더 스타일적으로 재미가 더해진 느낌을 낼 수가 있어서 그런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린팅 자세히 보시면 마우이 와우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약간 열대지방이 떠오르는 그런 그래픽인데 저는 사실 지금 봄이잖아요. 근데 봄인데 벌써 여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만 그래요? 벌써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아, 휴양지 막 이런 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프린팅 자체에 그런 무드를 느낄 수 있다 보니까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마우이라는 게 하와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와이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여러모로 입을 때마다 기분 좋으면서도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티셔츠라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빈티지 티셔츠 프린팅 좀 예쁜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밑에 입고 있는 이 카고 바지도 이번에 새롭게 구매한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나온 카고 바지예요. 제가 이번 시즌에 카고 바지만큼은 꼭 하나 시도를 하고 싶다고 트렌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살펴봤을 때 좀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사실 해외 브랜드에서도 카고 바지 많이 나오고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에서도 좀 나오는 것들이 있고 한데 대부분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이즈가 제대로 안 맞는다는 거. 저는 허리가 한 24 정도 되고 기장이 너무 길면 안 돼요. 키가 작기 때문에 좀 짧은 기장인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제일 잘 맞게 나온 게 이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 제품 때문에 처음으로 무신사 스탠다드 강남점에 방문을 해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 사이즈가 24부터 나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더 좋은 점은 뭐였냐면 이 제품은 이렇게 허리를 한 번 더 잡아줄 수 있게 디테일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원래 이 제품이 24 사이즈로 나왔지만 저한테 살짝 큰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 약간 안 맞는 것까지도 심지어 조절을 할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디테일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이즈 고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좀 컸어요. 무신사에서 카고 바지를 만들면 좀 제대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 무신사가 우리나라 스트릿 감성의 옛날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많은 기여를 한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카고 바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뭘 살리고 뭘 없애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샀죠. 이게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사이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단이 마음에 들었어요. 원단이 좀 약간 힘이 있는 개버님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 카고 바지를 부드러운 원단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그 스트릿한 감성 그대로 살리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간 힘 있는 원단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괜찮았고 이 옆에 있는 카고 바지 디테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약간 은은하게 들어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 포켓 자체가 너무 부피감 있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포켓 잘못 만들면 이 플랩이 사실 핵심인데 플랩이 없는 그런 디자인도 있고 막 그런데 이거는 딱 기본 아이템으로 두루두루 웬만한 데에 카고 바지 느낌을 적용을 할 수 있겠다 싶은 딱 그 정도로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핏은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이렇게 높은 굽의 운동화 같은 거랑 같이 매치하기에도 좋고 와이드 핏도 그냥 일반적인 와이드 핏이 아니라 일자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주름이 잡혀 있어서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세탁까지는 해보지 않았는데 세탁했을 때도 수축이 덜 되고 좀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가먼트 워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런 빈티지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걸로 이번 시즌 카고 바지를 선택해봤습니다. 컬러는 저는 크림으로 골랐는데 크림 외에도 컬러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혹시 이번 시즌에 깔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고 바지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야금야금 모은 3월의 야금템을 보여드려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 콜리젯 바이에서 제작한 아이템이 두 가지나 포함이 돼서 뭔가 감회가 남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번 시즌에 활용하기 좋은 산뜻한 아이템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